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죠. 여기서 근데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는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감추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야곱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욥기 5장 7절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듯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부하든 가난하든 또 권세가 있든 없든 또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러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조. 그것은 너희는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고생이 해결되느냐? 주님 오시면 해결이 되죠. 이제 그 후에 영원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물론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 세계까지 쭉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감사하죠. 저는 이거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감사함을 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주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지금 야곱은 말이죠. 이제 걱정이 없어요. 형의 원수인 그 형과의 모든 문제도 해결됐죠. 하란에서 외삼촌과 머리 싸움하면서 고생하면서 들에 나가 재산을 모으고 또 아내들을 또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체계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되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죠.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베델의 회복입니다. 베델의 회복.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저 이 3절이 말이죠. 저는 이 대단히 이것이 마음속에 와서 박혔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믿음이 느슨해지면 이 구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늘 했는데 이제 그 고난이 없어지고 편안해질 때 믿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 맞다, 야곱과 같이 내가 그렇구나 해가지고 많은 이 구절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짓돋지 못하더라. 자, 베델까지 가는데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체 손을 대지 못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갖도록 해서 야곱이 베델까지 가는데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거기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전에는 베델이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이제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들은 형을 피해서 도주시에 그 베델에 있어 베델에서 하룻밤을 잤죠. 거기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 늘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돌 기둥 하나, 자기가 돌 베개 비고 잤던 그 베개용 돌을 기둥을 딱 세우면서 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타국으로 가서 안전하게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오면 내가 주님께 거기서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질 않았어. 이거를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반대 얻어맞은 거예요. 퐁 하면서 맞아. 내가 거기서 주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고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리고 후손들도 많게 하고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그랬지. 그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녀들도 지금 이거 믿음이 이거 파괴돼 가지고 완전히 큰일 났구나. 마귀가 공격해서 집안이 이렇게 돼 버렸구나 해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모든 가족과 거기 있는 종들 포함해서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야곱 자신도 느슨해졌고 자기 가족들도 믿음이 느슨해져 버린 거죠. 즉 믿음의 혁신 그리고 결심 실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은 뭐예요?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장소라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델이란 자신이 확신을 가질 때 그때이거나 믿음에 관한 확신을 가질 때이거나 또 회심하게 될 때, 구원받을 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것은 아,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까지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최고의 체험을 하는 순간, 이것을 베델이라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아, 베델.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체험의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때 마음이 넓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이럴 때 그 순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걸 잊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느슨해지면 아, 내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야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느슨해진 믿음이 있을 때 가끔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한다고 이제 외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도 내가 멀리하고 복음 전파도 신경 안 쓰고 모임도 참여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믿음이 느슨해지면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될 때 베델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강간당한 딸,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아들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 그리고 사면의 적들이 가득 차 있는, 다른 민족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베델을 선택해서 베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 느끼지 못하니까 너 그걸로 빨리 돌아가라 한마디에 이 야곱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아내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죠. 그 당시에 바알, 아누, 아슈테르
오리시스, 이시스 같은 이러한 그 신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앉혀야 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무슨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필요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린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요즘 같으면은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 성 요셉이라든지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성 안토니 등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섬기는 거지. 이런 거를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도 잘못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있는 사람 다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정결케 하며 너의 옷들을 갈아입으라 2절에서 즉 그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 새로운 마음으로 이방신들과 귀고리들을 세켐 근처 상설이 나무 밑에 묻었어요. 이게 세켐이 뭐예요? 세켐 누가 살던 곳이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최초로 쳤던 곳이 바로 이 세켐입니다. 세켐. 5절에 보면 야곱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카라안인들과 프리스인들이 야곱을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거기 지나가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야곱은 아무런 손상 없이 베델로 다시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베델 대신 엘베델이라고 써요. 엘베델. 엘베델이 뭐예요? 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앞에 있다. 엘베델이요. 아, 하나님이 우선이. 내가 무슨 뭐 장소, 형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여기서 이제 엘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랑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사람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파괴되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의 반복입니다. 반복. 여기 9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9절. 이후에 보면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삽입절이라고 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야곱의 옛날 얘기입니다. 야곱이 파단아람, 그 하란에 그 자기 외삼촌 있는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나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면 이게 언제 약복강에서 이렇게 천사 싸울 때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한 기둥 즉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을 제물로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이라고 부른 건 과거 아니에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부른 건 엘베델이고요. 과거 얘기를 지금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야곱이 에서가 가자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았죠? 에돔으로 가자는 걸 안 따라가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2절에 주님께서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자, 야곱이 에서를 따라 에돔을
에돔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 나타나셨죠. 두 번. 그래서 돌기둥도 두 번 세웠던 거예요. 돌기둥을 두 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게 뭐예요?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금 뭐 12절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조주가, 땅 주인이 그렇게 딱 얘기한 것이에요. 이게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야, 너희들 거기다 이스라엘 땅이야.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야. 하마스 땅이 아니야. 지금 하마스가 공격했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 사실 거기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고 얘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강제로 뺏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다 어때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고 또 다윗도 산 땅이고 지금 예루살렘 거기 성전 있는데 다 그들이 그 돈도 치렀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그래서 가신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슬람은 뭐예요? 무슨 그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하늘로. 무슨 놈은 승천을 했어요. 승천한 거 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역사의 기록이 없는데 자기들만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들만.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예루살렘은 뭐 3대 세계 3대 종교가 서로 자기 거라고 성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그 바위 거기 바위가 있잖아요 지금 황금돔 있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다고 가면 큰 바위가 있어.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을 거기다 세웠다고요. 그 유대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는 아니지만 좀 그 근처에 거기에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십자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올리브산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 때도 글로 오시고. 그래서 기독교도 거기가 최고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뭐예요? 거기서 자기 교주가 승천했다는 거죠. 거기서. 거기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메카고 리아드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거기 와서 했다고 그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AD 한 600년경 이후에 이슬람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탈취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이제 그 경고를 세상은 듣지 않는 거예요. 유엔은 듣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나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그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유엔에게 경고하는 구절을 여기다 탁탁탁 벌써 일곱 번째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로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과거에 하란으로 갈 때 거기다 기둥을 세웠고 하나님 맹세를 했고 또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거기서 또 그렇게 한 것이고 주님께서 또 거기에서 그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화평이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세상 화평이 예루살렘에 임하기까지는 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화평이 임할 수 없어요. 지금도 전쟁 아니에요. 유엔이 전쟁을 막을 수 없어요. 세계 강대국들이 전쟁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제 곧 하마스가 러시아가 지원하고 또 이란이 지원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이 중동 국가하고 수교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이 이란이 낙동강 오리알 되겠다 하니까 지금 하마스를 부추겨서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하마스가 그 로켓을 5천 발씩 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아랍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러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기로 했는데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못 건드려요. 두고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그게 아닌데 미국까지 아주 전 세계가 돌아서야 유엔이 공격하는데 지금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 사실 물론 이제 상임이사국의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반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권한을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유엔 기구에 외국인들을 법으로 해서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수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 유엔이 사실은 거의.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갈라 나오면서 거기서 옛날에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같은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본도 하고 대항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뭐예요? 그 이탈리아 무솔리니 대적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뭐 거기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절대 못 일어나요. 왜? 경제적으로 폭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통치자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든지 투표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도 죽고 국민들 다 굶어 죽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저는 이상해요. 그 하마스가 공격하면 원래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규정에 선전포고를 내가 너희를 공격한다고 하고서 해야 돼. 북한이 공격할 때 어때요? 기습남침 아니에요. 기습남침. 갑자기 1950년 6월 20일 새벽에 갑자기 그냥 소련군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나라가 말이죠. 묵사발 난 거지. 부산까지 도망간 건. 그래가지고 그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유엔의 모든 그 전쟁 규정들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피해 입은 그 돈을 할 수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되지, 지금 서로. 내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재판 열어봐야 나 안 할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필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죠. 여기도.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나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유엔에 빨리 선전포고하고 피해로 선전포고하고 그대로 그냥 모든 로켓포와 그냥 폭탄을 그냥 거기 가자 지역에 다 쏟아서 부어가지고 빨리 한 시간 내에 다 네다섯 시간 내에 민간인들 빨리 다 도망가라 그러고 해버렸어야 돼. 이제 저거 조금 하다가 이제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협상할 수밖에 없어. 왜냐?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안 하고 잘못하다 자기들도 쓰러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도.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아는 척하고 막 떠들고 뭐 이스라엘 아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계 역사와 전쟁사의 주역같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교 교육받을 때 전쟁사에 관해서 다 배웠고 그걸 실전에 가서 작전지휘하고 북한 그 적경지역에 가서 전부 해봤다고요. 그런 걸.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특히 정동수 같은 되게 아는 척해요. 책 보면 되니까 책에 나오고 뉴스 보면 되니까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 보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강대국들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아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나라 러시아 뭐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 물론 로마 카톨릭도 일부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외에 어쨌든 기독교 국가야. 미국은 어때요? 완전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원산지라고 미국이요. 영국보다 더 바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원산지는 영국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갔으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도 영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영어에서 제임스 왕이 그 번역했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맞서라 원문과 표준 원문에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 세계에 뿌려가지고 거기서 또 번역을 하고 해서 알려진 것이지만 미국이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몰라요. 그런 걸. 러커만 목사님은 아시죠? 러커만 목사님 계열의 그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미국은 남침내교회나 무슨 밥 존스나 이런 그 근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것은 경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미국의 경제력을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으니까. 첫째.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라세 조금 못 미쳐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심히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도 낳게 되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이제 죽는 거예요.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그러니까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었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라세 이르는 길의 장사였으며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돌기둥을 세 번째 세운 거예요. 여기다 야곱. 하여튼 야곱은 돌기둥을 잘 세우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돌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베델에 이동할 때 아주 베델로 이제 베델에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큰 슬픔이 발생하게 되었죠. 뭡니까?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운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18절에서 그녀의 혼이 떠나게 된 후 19절에서 라헬이 죽었. 혼이 딱 떠나니까 죽었어요. 19절에. 그 다음에 장사했어요. 순서가 이렇게 사람이. 이게 순서예요. 혼이 떠난 후 떠나면 죽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혼이 떠난다고 다 아는 것이에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혼이 떠나는 거예요. 뭐를? 몸을 떠나는 거죠. 혼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호와의 증인 믿나요? 여호와의 증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불가유하게 타면.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떠나요? 바울이 뭐, 얼로 떠나요 자기가? 혼이 떠난다. 혼이 떠나.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가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됐다. 막 순교 당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요. 누구도 알았어요. 베드로도 죽을 때를 알았죠. 자신. 누구도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자기가 언제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장막집이 몸이죠. 몸. 몸이 이제 죽으면. 그래서 누구나 곧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빨리 영접해야 돼요. 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아의 죽음은 뭐예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라헬의 죽음은 언급됐어요. 왜?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셉을 낳죠. 베냐민을 낳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라헬은 자기가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막 자기가 곧 죽는 걸 알잖아요. 혼이 떠나려고 하는. 그때 베논이 이건 뭐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이름을 바꿨죠. 베냐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무슨 너무 슬픔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난 아들인데 하면서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남왕국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북왕국에 10개 지파, 남왕국에 2개 지파. 남왕국에 두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왕국에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실제로 바른 왕국으로 취급하셨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해서 나가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리는 하셨어요.
근데 거기 왕들은 어때? 계속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왕이 남왕국은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왕이 되는데 북왕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뤄진 그 유다 지파가 아닌 그런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로 탈취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고 다음 사람이 또 왕조에서 몇 대 가다가 또 왕을 죽이고 다음 데서 가고 그러다가 먼저 망해버리고 아시리에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와를 사랑하고 둘이 같이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건설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른 성전에서 하나님을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었죠.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들 또 단에 있는 성전들은 뭐예요? 그 금송아지 갖다 놓고 경배하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먼저 멸망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700명은 재판관계에 보면 700명 왼손잡이인데 모두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잘 쏘냐면 활이나 칼 같은 걸 잘 던지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10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머리카락을 맞힐 정도의 그 전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베냐민 지파하고 전체하고 싸우잖아요. 그럴 때 많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혼이 떠났을 때, 혼이 떠나는데, 죽음은 혼이 떠나는데,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무덤에 있지 않다. 무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장자의 씨를 부패시키는 사건입니다. 장자의 씨를 부패시키는 사건. 여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파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르벤이 장남이죠. 제가 전에 설교했지만 르벤이 장남인데 자기 아버지의 첩, 이 첩은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첩 빌하에게 들어가 동침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어머니하고 강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 강간을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지음으로 장자권이 상실됐죠. 예. 율법파에서 죄는 반드시 정죄받죠. 율법파에서. 그러면 지금 은혜, 지금 교회 시대는 어때요? 마찬가지 죄 그냥 모두 정죄받습니다. 현재도 똑같이. 시몬과 레위는 어때요? 살인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었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 다음 서열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유다도 사실은 어때요? 자기 며느리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근데 사실은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그 짓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없으니까 어때요? 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하룻밤 잤는데 그게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자기 그 야곱의 아들이, 유다의 아들이 다 죽고 없으니까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자기에게 이렇게 법률상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시아버지를 꼬셔야겠다 해가지고 창녀처럼 위장하고 지나가니까 꼬여서 언제 나중에 들통이 나서 임신해서 죽이라고 막 유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증표물로 돈 주고 그렇게 창녀하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팡이하고 뭐 이런 걸 줬어요. 그걸 증거로 딱 내니까 꼼짝 말하죠. 그 후손 가운데서 사실 다윗도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도 출생했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여기
26절에 보면 파달 아람에서 그들에게 낳은 자식이라. 그럼 베냐민도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베냐민도 그럼 파달 아람 하란에서 낳냐? 그렇지 않는데 왜 그렇게 기록했냐? 그래가지고 많은 그러한 성경을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거 틀렸다. 베냐민은 파단 아람에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안 낳았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베냐민 어머니가 어때요? 라헬이 파란 아람에서 그 임신할 수는 있잖아요. 낳는 거는 이제 여기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낳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 하잖아요. 아들. 그러면 아들인데 왜 사위를 아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죠. 그 당시에 보면 사위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미카라고. 그 딸하고 결혼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뭐예요? 아들아 이러잖아요. 아들아. 부를 때 아들아. 그 다음에 후손을 또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데가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아들도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무슨 파다라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꼭 그런 줄 아는데 그러니까 글씨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과 성경학자들의 주장, 이거는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거기 기거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곳이죠. 이삭은 이제 숨을 거둬서 죽어서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27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므레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180살까지 살았죠. 이삭은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숨을 거두는 게 제일 먼저죠. 숨을 거둬 가시는 숨 거뒀다 이러잖아요. 숨을 거두는 게 가는 것이 제일 먼저고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뭐예요? 혼이 지하 낙원에 갔다는 거죠.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간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지하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를 지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숨을 거두고 혼이 빠져나와서 즉시 자기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어때요? 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은 틀리는 것이에요. 혼이 하늘로 나가고 지옥 가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혼이 무덤 속에 그냥 죽으면 무덤 속에 있는 줄 아는 것이죠. 주장하는 명확히 나왔잖아요 여기요. 예? 이삭이 늙고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먼저 그의 아들들이 와서 장사를 지낸다. 순서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들의 주장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틀렸다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구절구절 다 찾아서 제가 그 갖고 있는 출이라든지 무슨 책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책들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온갖 구절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거기 아주 구절을 상세하게 적어서 자기들이 그걸 다 찾아보고 하니까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아는 걸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런 식으로 막 구절을 다 해서 집단적으로 달달 그 과정에서 다 아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에서 성경을 너무나 공부 안 하니까. 이 사람들 틀린 거 공부하고도 이게 맞는 줄 아는 거죠.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것 같이 한순간 그리스도인도 한순간에 자신의 삶을 망각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과 유업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혼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장자권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많은 좋은 허락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잘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의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또 교훈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돌아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예리한 통찰력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조명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편안한 상태로 그리고 다른 것 생각하는 상태로 또 조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에 담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